카카오 가맹 탈퇴 후 6월 매출은 1021만 2700원이며 프로모션 33만 1000원을 더해 1054만 3700원입니다. 7월 매출은 오늘까지 797만 3800원으로 프로모션 2주간 수익금 83만 4000원을 뺀 순수 매출은 24일간 713만 9800원입니다. 1평균 29만 7491원 프로모션 수익은 1평균 5만 9571원입니다. 남아있는 7일간 1평균 28만 9457원의 매출을 올리면 3개월 연속 순수 월 매출 1000만원 돌파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일주일간 프로모션 수익이 최소 4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최소 1040만원 매출이 가능해 보입니다. 요즘은 5월처럼 거리두기 해제 효과가 약해져 새벽 3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콜이 주춤하고 피곤하면 집에 귀가 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잠자고 맑은 정신으로 출근길 영업을 하며 일평균 근무 시각도 12시간에서 12시간 30분 사이로 줄어들었지만 우티 가맹의 강력한 프로모션 덕에 매출 변화는 없습니다. 우티 프로모션은 가맹은 콜당 6,000원씩, 비가맹은 콜당 3,000원을 8월 31일까지 초강력 울트라 프로모션 성격으로 횟수 제한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하루 최대 200건까지 인정해줍니다. 피크타임 프로모션은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3시 사이 5시간 동안 서울 지역 어느 지역이든 탑승 시 5시간 동안 100건에 한해 최대 60만원을 줍니다만 제가 해보니 최대로 13건까지 가능하더군요. 아침 출근 시간대는 아침 7시에서 10시 사이로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만 적용되며 3시간 동안 최대 100건 역시 6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제 경우 최대 6건만 가능하더군요. 오전 9시까지만 근무하는 야간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2시간 동안 6건도 쉽지가 않습니다. 강남권에서 짧은 콜 위주로 잡아야 하나 우티콜 승객은 목적지 비노출로 방향을 알 수 없어서 동선 짜는 데 어려움이 있어 비가맹들과 경쟁하는 목적지 노출콜 위주로 잡습니다. 우티콜이 좀 더 활성화되려면 기사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글씨 크기를 확대하여 60대 기사분들도 콜을 쉽게 파악하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과거 티맵 택시 앱 사용처럼 승객용이든 기사용이든 사용 단순화와 사용 편의성에 우버의 한국화 작업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월 1일부로 일반 과세자로 다시 전환되어 마지막 간이 과세자 자격으로 7월 부과세 신고 결과 세금으로 96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상반기 6개월 매출이 4,920만 원에 카카오 페이백 매출 900만 원이 더해져 5,820만 원 매출로 정해졌으며 우티 매출은 800만 원이 팀원이 매출에 더해져 4,920만 원이 나왔으며 우티 프로모션 상반기 수익금 300만원은 비과세 혜택으로 전자세금 계산은 500만원이 매출에 포함되더군요. 개인택시 입장에서는 프로모션이 비과세이므로 최대한 활용하면 일석이조가 될 듯합니다. 예를 들어 피크타임에 기본 승객만 모셔도 기본 요금 4,600원에 프로모션 6,000원이 더해져 1,600원 승객이 됩니다. 30분에 3건씩만 회전율을 올려도 시간당 6만원대 매출로 5시간 지속 시 5시간 만에 산술적으로 30만원의 매출이 가능한 엄청난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강남에서 기본고리 우티콜이 최고 인기가 있는 듯 싶습니다. 피크 시간대에는 콜리스트에 5분 이상 거리의 콜은 안 잡습니다. 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커서 노쇼로 인한 마음의 상처까지 생기면 스트레스가 배가 되니 5분 내 단거리 콜 위주로 영업하며 인천 목적지 콜은 장거리가 좋을 것 같지만 출근 시간대 프로모션이 2시간 뿐이라 도리어 손해입니다. 출근길 프로모션은 강남 서초 송파권에서 회전율 올리는 게 최대의 효과를 볼 수가 있더군요. 지난달까지는 프로모션이 지역별로 구분해서 빈차로 프로모션 적용 지역으로 이동하기를 반복했는데 지금은 서울 전역이 프로모션 적용이 되어 아주 좋습니다.
횟수 제한도 금액 상한선이 하루 9만 원이었는데 최대 120만 원까지 거의 무제한으로 풀어놓은 점도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이라 카카오가 긴장해야 될 듯 싶네요. 카카오의 프로 멤버십도 두 달 정도 했었는데 동단위 설정으로 7월 1일부로 바뀐 후 메리트가 없어서 탈퇴하고 단골 승객도 등록이 많았지만 포기했습니다. 카카오 가맹의 탈퇴 러시를 막으려고 프로 멤버십을 포기하는 느낌입니다. 카카오가 탄력 요금제를 가맹에 적용시켜도 목적지 미표기라면 제가 가맹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해도 우티 프로모션 3,000원을 챙기고 목적지 포기 콜을 선택할 듯 싶습니다. 제 지인 중에 일반 과세로 지난 7월 부가세 신고로 300만원 낸 형님이 카카오 가맹을 아직 하고 계신데 고민이 많더군요. 아직도 피크 시간 밤 10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는 가맹콜 대기를 끄고 우티콜만 잡고 다닌다고 합니다. 부가세 매출 신고 금액은 저와 비슷합니다.